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했던 그 수많은 세대의 그 족보들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산 위에 정상에서 한 세상을 살다가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턱에 그냥 겨우겨우 살다가 사라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저 밑에 개굴창에 골짜기에서 그저 흔적도 없이 살다가 이름도 빚도 없이 살다가 사라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이 족보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 어디다 목표를 대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산 위에 삶을 살자. 할렐루야. 어디에 살자고요? 산 위에 삶을 살자는 거예요. 정상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정상의 삶. 다시 말해서 이 등경 위에 삶을 살자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 한번 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골짜기에서 살래요? 중턱에서 살래요? 정상에서 살래요? 정상에서 살아야지.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이 밑에 골짜기에서 살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고 어디에서요? 정상에 살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산 위에 삶을 살았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보아스, 다윗 이런 분들이 한 시대에 다 정상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정상에다가 올려놨을까? 첫째, 실수를 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을 올려놨을까? 실수요? 아이고, 아브라함 실수해서 안 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머물라 그랬는데 머물지도 않고 내려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마누라 뺏기잖아, 마누라. 야곱? 아이고, 야곱, 이삭, 야곱? 다요, 다, 다. 만약에 실수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지금 정상에 올라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감사하기 바라요. 아, 참 감사하구나. 내가 실수를 많이 해도 하나님은 나를 정상에다 올리실 수 있겠구나. 두 번째로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정상에다 올려놨느냐.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다 죄의 대명사예요. 아브람도요 죄로 말하면요 아브람은 불순종의 죄예요. 불신앙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불신의 죄야. 불신의 죄.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삭? 이삭도 마누라요 팔아먹었어. 야곱은 말할 것도 없어. 이거는 완전 도둑놈이야. 도둑놈. 형 장자 다 뺏어 먹고요 장자권 다 뺏었잖아요. 축복권까지 다 뺏어. 다윗. 죄로 말하면 다윗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 이건 천하의 나쁜 놈입니다. 그가 이 죄를 말한다 그러면 도대체가 이 다윗이 왜 이거와 있느냐 말이야. 죄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다 사람을 올리는 게 아니고 죄가 없어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정상에다 올려놨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다 왕따 당했어. 왕따. 한 시대의 삶을 살 때요 다 왕따 당했어. 왕따.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버림받아. 왕따 중에 왕따는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요셉은요 왕따의 왕이에요. 형에게 아예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아예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왕따를 당해도 사람들에게는 왕따를 당했어도 하나님은 정상에 올린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실수가 많고 죄가 많고 왕따를 당했는데도 고난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산 위에다가 올려놓고 정상의 삶을 살게 한가 했는가? 그게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1절에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즉 마리아 뱃속에 탄생하기 전에 영으로 이미 바로 이들 속에
족보 속에 계셨다는 거야.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자,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보여주신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깊이 참여함으로 산 이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든 이 족보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보여주셨을 때, 계시해 주셨을 때, 이끌어 주셨을 때, 그걸 순종해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상에다 올려놓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 에이 뭐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 에이 뭐 이래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산 아래 골짜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가 오기, 마리아 뱃속에 오기 전에 이미 영으로 계시면서 그 비침을 주시고 계시를 줘서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실 때 이들은 목숨을 걸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삭 보세요. 자기도 몰라. 그런데 이삭은요, 모리아 제단에 누워있어요. 모리아 제단에서 누웠다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삭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냔 말이에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속에서 역사할 때, 아직 이 땅에 예수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걸 보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살다 간 사람이 이삭이에요. 모세 시대 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구약의 선지자들 속에는 이미 예수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로요? 영으로. 영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지자예요. 아브라함은 선지자. 그러므로 이미 아브라함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100세 때 얻었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모리아로 데려가는 거예요. 모리아로 데려가는 건 뭐냐? 처음에는 그가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믿습니다. 뭐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사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가르쳐준 거야. 그래서 아들을 갖다가 바쳐도 다시 아들을 다시 살린다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거예요. 아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기름 부어놓고, 아이 그러면 형통하게 해야지. 그때부터요, 핍박과 고난의 삶을 산 거예요. 엔게디 굴석이 뭐예요? 그거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과 연합이요, 죽음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엔게디 굴석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부활해서, 삶의 부활을 해서 그가 뭐예요? 헤브론에서 7년 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에 온 왕이 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죠. 무덤에 들어가죠. 부활하죠. 승천하죠. 다시 재림하잖아요.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다윗은 지가 그렇게 살아도 그게 뭔지도 몰랐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는 대로 순종해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다윗이 실수가 많고 죄가 많아도 하나님이 정상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상의 삶을 살려면요,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7대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이 복음의 7대 요소,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이것이 왕국, 이 복음의 7대 연합이 요소들이 그들 속에 삶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상에다 올린단 말이에요. 깨달으셨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 이분들의 삶을 살펴보면 삶 속에 다 그리스도를 그려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속에 와서 그리스도의 삶을 그려낼 때 더 선명하게, 더 확실하게 그려낸 사람들은 정상에다 올려놓고, 희미한 사람은 중턱, 아예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은 골짜기에다 놔뒀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삽시다.
복음을 위하여 삽시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산 위의 삶을 살자. 그렇게 되기 원해요? 그리스도형이 내 속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만큼 내어드리느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내가 이제 이 모세처럼 사느냐, 이것이 정상에 오르느냐 정상에 못 오르느냐,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걸 꼭 아시고, 여러분 금년 안에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정상에 산 위에 올라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